2024 새해맞이 첫 등산 이곳 앞산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좀 찾을 때 산을 오르잖아요. 저는 이곳 앞산에서 희망을 찾아볼까 합니다. 2024 새해 첫 힘! 청룡의 힘으로 출발합니다. 오! 힘차게 출발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네.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앞산에 시민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저 혼자 이렇게 홀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또 정상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 만날 수 있겠죠? 와 좋다. 앞산 나를... 큰 골코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날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참 추웠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오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새해 소망이 어떤지 좀 한번. 새해 소망 네. 첫째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빨리 짝을 찾아서 결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늘 옵니다. 아드님께서 또 이 방송을 보시며 꼭 보고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올해 소원은 아들 장가 보내기. 가까이 보셔도 되는데. 어머니 소원 이루어지시길 올해는. 몇 개가 목표예요? 한 세트에 30개. 한 세트에 30개. 많이 하시네요. 네. 야, 지금 몇 개째인지 세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새해 나이 해버리잖아. 왕해를 보니까 아주 힘차게 또 새해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0, 한 5, 6년 정도 이거 다 오래됐어요. 매일매일 오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걸 뭐라 해야 되노? 중독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뭐 가족들 뭐 애기들 다 뭐 건강하고 그러면 되지 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그래. 또 이렇게 엮이 드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한 40년 넘었을걸요. 40년? 예. 아주 젊은 시절부터 오셨겠네요. 예예예. 예, 예. 올해에는 또 소망하시는 바가 있나요? 뭐 건강이 제일 좋겠지만은 나 걱정이 나 솔직히 많이 걱정되는 거는 인구가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인구 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도 좀 놓고 이게 아이고. 소원입니다. 진짜 나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소원이 애국 예, 예, 나라를 맞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예. 제가 젊은 사람이니까 예. 우리 아버님 소원을 좀 이뤄드릴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오 계획 있으니까 힘내보겠습니다. 걱정과 다르게 앞산 단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면 또 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낙엽 밟는 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들을 듣다 보니까요. 아 저도 이 새해의 소망이 새록새록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자 날씬해진 내 모습, 돈 많이 버는 내 모습, 영어 잘하는 내 모습. 아 멋있다 최수경. 너무 세속적인가요? 네. 혹시 야망꾼이라 소원이 많아요? 정상에서 오셨어요?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거짓말이죠. 산에서 만난 분들은 다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 나온다고. 그렇지 가면서 그 사람들이 안지러 하도록 하는 거네. 네. 아니 이렇게 또 아침부터 날도 추운데 어떻게 정상까지 다녀오셨네요? 나는 내가 지금 그 옛날에 직장에다가 예. 너무 걸음을 안 걸으니까 하체가 힘이 없어가지고 하체가 너무 그런 기라. 예. 그래서 요즘 내가 끝나고 나서 매일 아침에 아침에 매일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 이렇게. 매일 하기 힘드실 텐데요. 가족분들 대단하시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기 정미 우리 이 손녀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 모든 소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운수 대성하거라. 일단 저는 우리 학교 태권도 배들 잘했고 또 저희 또 가정적인 면에서도 또 저희 딸이 또 대학교도 가고 저희 또 아들도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근데 올해는 또 이제 또 대학교도 가고 하니까 저는 학교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학교도 태권도 배들도 또 좀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고. 그래 작년에도 선생님 믿고 열심히 잘 해줘서 고마운데 올해도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좀 더 발전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세불중학교 태권도부 화이팅! 파이팅! 야, 새해에도 제자 사랑이 아주 훈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산에 좀 오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원하는 것들 이루고 또 즐거운 친구랑 같이 행복한 생각 갖고. 두 분 눈에서 좀 꿀이 떨어져요. 몇 년 친구세요? 저희들은 대학 선후배 사입니다. 몇 년 선후배? 우리가요 한 30년 됐죠. 와. 네. 둘 다 또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음악을? 그래, 네네. 아니 목소리가 어떤지 좀 좋다고 했는데 성악을 전공하신 음악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 그러면 혹시 작년은 좀 어떤 해였어요 선생님들께?
작년에는 뭐 건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뭐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또 함께 있으니까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도 회복되고 30년 동안 그 우정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비결이 좀 있나요? 같이 주고하는 방향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커피도 배우고 산도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양보하고 아껴주고 또 같이 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해지도록 만난 것 같이 먹고 약간 네. 새 슬로건 같아요. 양보하고 아껴주고 좋습니다. 지금 산에 눈도 조금 있어서 미끄럽고 경사도 살살 가팔라져서 숨이 조금 벅차오르지만요. 그래도 이 등산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되게 희망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숨이 더 찬 것 같아요. 날씨도 정답입니다. 추운데 지금 아이스 커피를 야구를 와. 하시는 거예요? 청춘이죠. 네. 선수?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두 분 같이? 네, 지금 예, 대학생 둘 다. 작년 한 해는 그냥 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한 해였는데 저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매일 하체 근력 때문에 등산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네요. 두 분은 친구분이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거의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같이 한 선후배 사이. 이쪽이 한 살 한 살 많은 형이고 해가지고. 그럼 야구부? 네, 야구부에서. 제가 낯도 좀 가리는 성격이고 그랬었는데 약간 그래도 이 형이 좀 잘해주고 하니까 성격도 바뀌고 편하게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후배인데도 선배 같이 약간 좀 책임감 있고 선배 같은 후배. 선배 같은 후배. 올해는 일단 좀 시합을 못 뛸 거니까 일단 몸을 100% 만드는 게 목표이고 아무래도 그냥 일단 야구만 잘하고 싶어요. 좀 저를 응원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굳이 꼽자면은 뭐 일본의 파이팅 독스라고. 글로벌 하시네요. 지민아 화이팅. 지민아 화이팅. 이거 기사 화이팅. 역시 앞산에서는 파이팅이 좀 필요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천국의 계단 구간에 진입했거든요. 했군요 드디어. 계속해서 제 눈앞에는 좀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지만 아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 앞산에 마침 또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 인근에 바로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발! 희망 인터뷰도 식후경이라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줄 서서 먹는다는 면식당에서 허기를 달래기로 했습니다. 야, 메뉴 구성이 딱 좋네요. 등산하고 딱이죠? 우리 신나는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국수 보이시나요? 정말 모정직스러운데요. 사실 이곳의 매력은 국수도 국수지만 지금 제 뒤쪽에 펼쳐지는 이 대구의 전경 보이시나요? 멋집니다. 위에서 먹는 이 국수의 매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따끈한 잔치국수에 만두까지 세트세트로 즐겼습니다. 수경 씨 면치기 잘하네요. 정말 배고팠거든요. 저 미간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등산을 먹는 이 국수의 맛, 와 정말 꿀맛이네요. 좀 전에 등산할 때 표정이랑은 너무 다르네요. 그러니까 들켰네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역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 기운까지 풀려서 발걸음이 더 가볍더라고요. 맛있는 국수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요. 이제 앞산에 사는 명물 만나러 가시죠. 토끼 안녕. 거대한 토끼 조형물이 반겨주는 앞산 전망대입니다. 이름하여 황금 달토끼인데요. 좋은 글귀들이 적혀 있어서인지 새로운 소원성취 명소로 떠오르고 있죠. 또 전망대 아래로는 대구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네요. 굉장히 호흡입니다. 그저 숨만 쉽니다. 다 왔어요. 세상에! 와, 올라오자마자 지금 여러분 이
대구 시내의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 탁 트였습니다. 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이요, 아버지의 산 팔공산입니다. 하늘이 맑아서 팔공산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전날 시야가 탁 트였었어요. 딱 여기 서면 지금 뒤쪽에 영남의 젖줄, 낙동강부터 시작해서요, 성소공단, 달서구, 남구, 중구, 수성구까지 한눈에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250만의 이 대구 시민들이 다 이 안에 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제 자신이 굉장히 또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높이 660m, 앞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전망대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곳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올 한 해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일단 정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를 먼저 드릴게요. 살아가면서 이제 잘못했던 일들, 뭐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고 그런 마음을 새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화를 안 내도 되는 일에 화를 내고 조금 더 다독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크니까 졸업식 하면서도 이제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크고, 사랑하는 우리 6학년 2반 아이들 항상 건강하고 중학교 가서도 선생님 잊지 말고 항상 밝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사랑한다. 두 분은 어떻게 친구분이세요? 네. 몇 년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라서 한 20년. 네. 20년?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돼서, 그리고 같은 중학교에서 또 만나고, 우와. 같은 고등학교 때 또 만나가지고 우와. 이렇게 추억이 쌓여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뭐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지도 이제 다 알고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 착착 이렇게 인상 딱 쓴 다음에 아 이거 그만. 약간 가족이죠. 20년 동안 싸운 적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인연이 깊은 두 분이네요. 보듬어주고 네. 의지하면서 잘.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저한테 둘도 없는 친구예요. 혼자 지낼 때도 많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항상 끄집어내주는 친구. 아, 혼자 있는 나를 밖으로 좀 끄집어내서. 오늘 또 얘가 꼬자해서 온 거라서. 힘들 때 옆에서 많이 있어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 와. 여기서 또 감동을 또 만들어가네요. 이런 자리 아니면 아무도 나고 그쵸? 이날 처음 하셨대요. 그러네. 그럼 서른이 됐잖아요. 30대를 시작한 나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이 19살 때부터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새로운 도전을 너무 안 해봐서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는데 30대는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볼 수 있는 그런 30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져요. 어른 같아요. 파이팅 하소. 한번 안아주세요 두 분. 영원하자. 힘든 여정 뒤에는 반드시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2024년에는 희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